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에서 혼조세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주말 앞두기도 했지만 메모리얼 데이, 우리로 치면 현충일 관련된 휴장을 앞두고 약간 관망세도 짙었던 것 같고요. 사실상 지표는 괜찮았는데 적극적인 매수는 보이지 않아 문제가 뭔가 살펴보니까 역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혼조 양상이 빚어지면서 주간 단위로도 3대 지수 모두 5주 만에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요. 4주 만에 상승 랠리를 접은 날, 지난주 특별히 마지막 거래 마감도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도 사실상 같이 빠지긴 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먼저 나오고 있군요. 자,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고 S&P 500 지수는 소폭 빠졌고요. 사실상 나스닥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1포인트도 채 빠지지 않았지만 일단 지표 좋았던 것에 비해서 가진 않았습니다. 어떤 지표가 좋았냐고요? 미국의 4월달 내구재 주문이었었는데 운송 부분을 제외한 사실상 변동성이 좀 적은 쪽으로만 봐도 운송 부분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도 석 달 만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한 1.5% 정도 증가였는데 예상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3.3% 전월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반기 미국의 제조업 경기에 다시금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하겠는데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별로 가지 못했고 주간 단위로도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제 2거래일 연속 하락 국면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잠깐 주요국 증시 마감 한번 볼까요? 0.3 내지 0.6%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의 하락폭이 가장 크군요. 영국은 참고로 오늘 밤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일본이죠. 우리보다 더 최근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진앙지, 일본의 현재 모습을 먼저 보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오늘 장중한때 4%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현재는요 2.6%가량만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엔화가 조금 지금 엔저 분위기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권에 드는 모습인데요. 지금 14,300라인, 200라인 정도 되죠. 하루 만에 역시 364포인트 정도 내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큰 변동성을 보였던 일본 증시, 목, 금 그리고 오늘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차트를 통해서 일단 변동성을 조금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대지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최대 낙폭을 그렸던 일본 증시. 지난주 목요일날 이렇게 7% 이상 폭락을 했었죠. 이럴 때 정말 폭락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자 연간으로 봤을 때요. 만엔 정도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렇죠? 만에서 만 거의 한 6천엔 가까이. 1년 만에 53%나 등을 했던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약간 윗꼬리가 요 며칠 만에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에서 국제시장의 변동성이 주가의 폭락을 이끌었고요. 무엇보다 금요일날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3.6% 급등하는가 하면 장축에 마이너스 3.5% 급락을 하는 등 왔다 갔다 천당과 지옥을 오갔었는데요. 니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15,000선이 회복됐다가 14,000이 깨졌었다가 정말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니었는데 종가상은 조폭 상승하면서 그래 전일 폭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와야지 라고 한 것도 잠시 오늘 곧바로 이렇게 개파락한 이후에 낙폭이 다시금 4%까지 깊어지면서 역시 니케이 14,000을 또 한 번 위협했었고요. 지금 약간 밑꼬리가 달리면서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새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본의 그 국채 금리 상승, 일본 경제는 이미 내성을 갖추었다라면서 굉장히 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최근에 이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뚜렷한 대응책 얘기가 없어서 시장은 많이 실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BOJ는 장기 플랜이 없고 뭐 일본의 경제가 살아난다, 살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게 말로만 그칠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 많이 해먹지 않았느냐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도가 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일본 증시의 급락 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하나의 어떤 연준 의원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제임스 블라드 샌디 중앙은행 연준 총재 발언입니다. 일본 증시의 폭락 놀랄 것이 없고 너무나 당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일본 증시의 변동성, 장기 급등에 따라서 당연한 것 아닌가.
제가 아까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렸겠지만 올 들어서 아무리 뭐 양쪽 완화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53%나 급등했던 나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다우와 일본 니케이가 거의 지수가 똑같거나 혹은 일본이 다우 지수를 훨씬 추월했다고도 보여진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우는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분차분 올렸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그야말로 엔저의 기대서만 올라온 측면이 있죠. 이제 그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엔달러 환율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엔저가 추춤한 탓에 일본 증시가 급락한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엔달러 환율 얼마나 지금 엔저가 추춤한 양상일까요? 네, 지금 103엔대까지 올라갔었죠. 네 번 정도 두드렸습니다. 100엔대 문을요.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작게 보면 네 번이긴 하지만 뭐 세 번, 네 번 정도 두드렸었는데 이 라인을 모두 깨고 어디까지 갔었죠? 103엔대. 그 이후로 지금 일본 증시가 흔들린 날수만큼이나 엔달러가 조금 주춤하면서 이제 101엔대, 장중에는 100엔대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렵게 뚫었던 라인을 다시금 회귀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때문에 향후에는요. 엔달러가 100엔대를 다시금 하향 돌파하는 이 라인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엔달러 100엔대 돌파는 우리가 크게 떠든 만큼이나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라인인데 그것이 다시 거꾸로 돌파가 된다면 일본 증시는 추가 조정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엔달러 100엔대가 하향 돌파될 경우 그 다음 라인은 92엔대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코스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소폭이지만 뭐 플러스권이죠. 1979선, 장중한 때 1980을 한번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아직 1980까지는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관이 막판을 사주면서 개인과의 쌍끌이 1970은 만들어졌었는데 오늘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가는 뭐 그냥 그럭저럭 빨간불 정도에 그쳤었는데 왜냐하면 금요일날 가까스로 1970이 종가상 회복이 됐었거든요. 약간 더 위쪽이었다가 1980도 한번 회복이 됐었는데 지금은 약간 더 아래쪽입니다만 뭐 거의 고점 부근이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습니다. 왜? 오늘 밤 뉴욕 증시도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추가적으로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인데 수급 상황 보여드립니다. 막판에 들어왔던 기관이 오늘도 사고요. 외국인보다 기관이 한 두 배 이상 더 많이 사는 모습입니다. 360억 정도 순매수고요. 예, 금요일날 기관과 함께 샀었던 개인은 그러나 약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약간 매도 전환이 아직은 아니지만 매수가 일단 기관보다 매수 강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의 흐름 보여드리겠는데 그 이전에요. 저희가 잠깐 선물 쪽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50억 정도, 기관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사지 않는 날이지만 선물을 2,000개약 이상 조금 전에 사기도 하는데요. 지금 약간 매수 강도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선물 쪽에 매수를 강하게 내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이 575.98로 한 2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역시 수급이 중요하겠는데요. 누가 살까요? 아까 잠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보여지기도 했었거든요. 자, 지금 수급은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아니라 기관이 약간 매도로 돌아섭니다. 저러, 지난주 후반에 오래간만에 기관이 사고 연기금도 산다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같이 사는 듯 했다가 지금 기관이 약간 매도로 돌아선 순간이고요. 개인도 같이 매도 누가 삽니까? 외국인. 그나마 코스닥은 외국인이 살아있으면 지수가 빨간불을 유지하고요. 여기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순간 약간 매수 강도가 커지고요. 혹은 기관이 살 때 물론 외국인이 약간 발을 빼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기관은 지난주 후반에 보여줬던 코스닥에 대한 연속성을 오늘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관은 지난주 후반 코스닥에 좀 치중했다면 이제는 기관이 코스닥보다도 오늘은 다시 거래소에 집중하면서 외국인보다 더 많이 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상황입니다. 자, FX 시장도 지난주 후반부터 많이 흔들리고 있죠. 변동성 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한대 1130원을 뛰어넘기도 했었는데 결국 종가상은 마이너스로 끝이 났었죠. 오늘은 추가 하락하면서 1120원대 후반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최근에 이 달러화의 향방에 따라 원달러 환율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달러화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쪽 지표가 좋게 나오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그 중간에 있는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주말 앞두고 내구재 주문,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바로 일본의 변동성, 즉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예전엔 출구 전략 우려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원달러 환율 오늘 상중한테 1130원 부근까지 올라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지금 플랫하게 보이거든요. 1130원대 제 흐름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29원 이상 올라가는 듯도 했었는데 하락 반전된 이후에 지금
1126원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달러화가 약간 주춤해서요.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1120원대 중반에 원달러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외환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무엇보다 달러화 향방은요. 이제 엔화 가치에 의해서도 사실상 결정됩니다. 왜? 일본의 분위기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달러가 일단 100엔대를 깨는지 여부가 주식시장에도 중요하고 환시장에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달러화가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연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향후 한 3, 4개월 정도 보고 출구 전략을 쓰겠다. 그리고 지금 양적 완화 축소가 굉장히 유력시 되는 시점은 9월, 노동절이는 9월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9월 정도까지는 적어도 달러화는 계속해서 강세를 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 그 얘기를 다시 좀 적용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은 결국 앞으로 한 석 달 동안 9월까지 한 석 달 반, 뭐 석 달, 뭐 일주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승 압력을 받긴 할 텐데 그 살쯤에 껴있는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당장 이번 주 달러화 향방을 결정지을 지표들도 많이 대기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코스피, 코스닥 일단 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1980도 보여줬었다. 의외로 일본은 다시 빠지지만 괜찮다. 여기까지 다시 입력이 됐죠. 자, 삼성전자는 149만 5천 원 그래도 한 만 원가량 오르고 있고요. 역시 이 한 6종목, 7종목 가운데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자동차 3인방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1.7%, 모비스가 0.7%, 그리고 기아차가 1%가량, 그리고 하이닉스도 역시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자동차주가 상당히 강세인데 일단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또 여기에서 보여질지요? 네, 특별한 흐름이 없군요. SKT가 다시금 조금 숨을 죽이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이 지난주 많이 올랐었죠. 지금 생명보험주 가운데는 탑픽이다.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합권에서 아주 조용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많이 올랐던 금융주 가운데 신한지주는 오늘 역시 부합권 정도에서 조용한 모습이고요. 자, 자동차주의 분위기가 특별히 좋은데 자동차 3인방만 좋을까요? 자, 아예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는 봤으니까요. 의외 지금 오버슈팅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쪽에는요.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는데 만약 이렇게 엔저가 주춤해 엔저 때문에 2분기를 걱정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엔저가 이렇게 주춤하다면 2분기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외로 자동차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특별히 부품주가 훨씬 더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5% 오르는 SL도 있고요. 성우 하이텍 또 거의 4%대 후반, 화신이라는 종목은 6%, 세종공업 역시 6%입니다. 성우 하이텍 정도만 차트를 열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성우 하이텍, 지금 중국에 대한 고성장성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완성차 업체가 안 돼도 자동차 부품주는 해외 쪽으로의 어떤 공급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서 차는 안 팔려도 어떤 교체는, 부품 교체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성우 하이텍의 놀라운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에 오늘은 5% 넘는 신고가를 오늘 하루 만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 원에서 헤매던 성우 하이텍이 17,500원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요, 사실상 이 성우 하이텍 같은 종목 너무 눌림 매수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너무 싸게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사실상 좀 슬슬 분할 매수 적정할 때 슬금슬금 한 주, 두 주 담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특별히 부품주들 너무 눌림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분할 매수하면서 내가 일단 포트에 자동차 부품주를 갖고 있느냐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CJ와 그 그룹주 그리고 OCI 관련된 소위 페이퍼 컴퍼니 혹은 비자금 관련돼서 급락했던 종목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CJ가 3% 넘는 하락세이고요. CJ 제일제당이 더 많이 빠지는군요. 신고가에서 은봉 처음으로 맞았던 오셔킹도 오늘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CJ 시집이고요. 자, CJ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하락인데 그래도 지금 12만 원은 지키고 있죠. 오늘 장중한 때 5% 넘게 급락하면서 이 12만 원 주가를 잃어버렸다가 그나마 밑꼬리가 좀 달리는 중입니다. 일단 CJ 관련해서는요. 다들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뭐 언제는 추가 매수하고 뭐 조심스레 분할 매수해보라더니 아직까지는 조금 아닌 듯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인데 오늘 OCI도 추가로 밀립니다. 페이퍼 컴퍼니 관련해가지고 OCI도 처음 이제 같이 좀 안 좋은 뉴스를 맞게 됐었는데 그날부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오늘은 지금 뭐 더 이상 밀리진 않고 고가 저가 윗꼬리 다 달고 있는데 14만 7천 원 정도 금요일 종가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OCI 관련해서 저희가 좀 여기까지 짚어봤었는데 CJ그룹주의 모습 좋지 않으니까요. 특별히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검찰에 이어서 금감원 쪽에서도 주가 조작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CJ그룹주의 모습 앞서서 살펴드렸고요. 자, 차 부음주까지 봤죠. 오늘 LG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3%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LG전자 오늘 오래간만에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8만 원대 정도 주가에 어떤 압박을 받았었다가 물론 그에 앞서서 9만 원을 찍기도 했었죠. 자, 차트 보시면 지금 고점 대비 한 10% 넘게 빠졌습니다. 계산해보면 한 11% 정도 하락을 했었다가 오늘 되돌림을 주고 있는데 60일선 깨져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오늘 곧바로 2거래만에 되돌리고 있습니다. 8만 3천 원대까지 들어가는 모습인데 사실상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기까지 빠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수급도 좋지 않았고요. 근데 일단 기관 외국인 매물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모습이고 고점 대비 한 10% 넘게 빠지는 과정에서요. 오늘 드디어 되돌림을 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실적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다 반영했다는 분석. 8만 원대 전후로 분할 매수 사인이 전문가로부터 나온 날이기도 한데요. 참조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조금 오른 감이 있네요. 이 종목도요. 약간 다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것이라면 너무 많이 기다리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추격 매수라는 얘기는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삼성전기도 좋아요. 역시 이제 기관의 매물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올 대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삼성전기 오늘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받으면서 1.5%가량 올라 97,000원 박스권의 중간 정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M&A 관련해서 역시 우리금융 오늘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같이 동반 상승세인데 우리투자증권하고 우리금융 같이 이제 일괄 매각이 아니라 분리 매각 들어간다는 소식에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은행장 이순우 은행장 내정하면서 민영화 빨라질 수 있겠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사실상 금융주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오늘 일부 종목 더 오르는데 우리금융이 그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되고 있다. 여러 차례 여러 종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디지털 대성이 그 같은 이유로 6% 급등이고요. 플렉스컴 역시 FPCB 업체죠. 예, 근데 오늘 7% 급등입니다. 로켓전기가 하한가를 맞고 있는데 먼저 급등하는 두 종목 가운데 플렉스컴만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렉스컴 역시 오늘 흐름이 나오기 이전에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이런 어떤 하락을 지지를 꼭 하긴 했었었지만 사실상 탄력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 종목이에요. 전략적인 측면에서요. 박스권이죠. 박스권에 지금 어떤 하단을 충분히 공고히 하고요. 이 박스권의 하단인 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 19,000원 정도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양봉 무엇으로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러면 못 가도 박스권 상단 23,000원 언저리까지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트레이딩은 충분히 전략을 펼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로켓전기가 오늘 하한가입니다. 얼마 전에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오 기업 두 곳을 인수한다 한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한번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셀텍과 뉴젠팜을 한 150억 정도에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 기업들이 어떤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질도 별로 좋지 않은 회수를 인수한다는 소식도 있고 무엇보다 바이오 기업은 사실상 요즘에 셀트윤발 약간 워워워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을 동시에 인수한다고 라고 하면서 불확실성 바이오 관련해 역시 한번 오늘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켓전기 오늘 일단 하한가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끝까지 하한가가 안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패키징 혹은 반도체 후공정 쪽 일부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약속드리죠. 내일 이 시간 정도 전문가 불러서요. 반도체 장비주 혹은 반도체 부품 어떻게 매매하면 좋고 또 어떤 종목의 탑픽이 되는지 지금 사도 늦지 않을 종목 내일 이 시간에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 심텍,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은요. 뭐 시그네틱스까지 포함해서 지난주 10% 혹은 16-17%가량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약간의 눌림목 거의 안 빠지죠. 10원, 뭐 50원, 100원 이렇게 빠지는데요. 이제 훨씬 더 잘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좀 조정 때 사면 좋겠지만 오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날이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좁혀봤어요. 1, 2, 3, 4, 5, 6 한 6개, 7개 종목 요 정도를 일단은 편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부터 네패스까지 다시 한번 일단 종목 관심군으로 넣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3중 합지가 있었죠. 근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가 과하다고 합니다. 2000포인트 갈 수 있대. 무엇보다 일본이 이렇게 헤매는 사이, 우리는 그 틈을 비집고 오히려 반사익을 누리면서 2000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 근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문제, 일본에 관한 전문가들의 코멘트 정리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 출구 전략 우려 때문인데요. 양쪽 완화 조기 종료되면 어떡하나. 하지만 지금 현재 섣불리 출구 전략이 나오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합니다. 왜냐? 실업률은 6.5%, 물가도 한 2% 이상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실업률이 현재는 한 7.5% 정도입니다. 뭐 많이 좀 내리긴 했었는데요. 7.5%의 실업률을 6.5%까지 내리기까지 1%포인트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사실상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어떤 전문가는요, 실업률 0.1%포인트 내리는데 한 석 달 정도 평균 걸린다고 봤을 때 이거는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시간이다. 때문에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말은 나오고 시장은 수심은 흔들리지만 사실상 섣불리 출구 전략이 나오기는 지금 결코 쉽지 않은 경제다. 이렇게 미국 경제를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어떤 실물 경제가 아직 확실히 살아나지 않은 건 분명하죠. 자, 그리고 중국에 관한 우려인데요. 지난주 제조업 지표가 7개월 만에 위축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사실상 지금 중국은요, 2분기 하반기 자꾸만 전망치가 많은 외국계 쪽에서 어떤 지금 낮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미 예견된 이슈이기 때문에 따로 새로운 악재가 출현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할 때도 중국에서도 위안화 강세 때문에 이게 수출이 잘 안 된다, 중국도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었고, 지난주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도 뭐 구조 개혁만 통하고 뭐 내수를 부양해서 약간 성장을 어떤 도모하는 그런 어떤 조금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서 또 한 번의 어떤 올 여름 정도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 나와 있으니까 중국 쪽도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일본입니다.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사실상 솔루션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급등한 부담이 있었던 데다가 올 들어 5,000포인트가 올라간 상황에서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본도 국채 시장이 또 흔들렸었고 이런 변동성이 다 맞물리면서 일본 증시가 폭락을 한 것이어서 아까 누군가는 당연하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예, 일본장의 주정은 이 모든 게 엉켜있는 결과지 일본 증시가 여기서 또 폭락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걱정할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반사이익까지 나올 수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중국은 오히려 부양할 수도 있는 가능성, 미국 출구 전략은 당장 못 나오는 분위기, 그리고 일본은 지지부진한 게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00은 사실상 한 발만 성큼 나가면 곧바로 2000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00 이렇게 어렵게 볼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대하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 남은 일정들도 보면서 팁을 좀 챙겨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미 연준에서 지금 지표만 보고 있죠. 왜?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 지표를 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표가 원하는 만큼 나오면 그때부터 출구 전략을 하겠다는 것이 미 연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무시 못할 지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당장 오늘 밤 뉴욕은 열리지 않습니다. 일정들 준비해봤는데요. 자, 일단 미국 증시 쪽에 집중해서 일본과 관련해 일정을 준비한 것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관련해 휴장이고요. 오늘 밤 28일 화요일 날 밤에는요, 소비자 신뢰지수, 주택가격지수 나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이것이 이제 긴급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수요일 우리 장 중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경기 위기에 대한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어설프이 최근에 급등락한 특별히 채권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지 않아서 시장의 신망감을 안겨준 바 있는데 과연 이 같은 만회를 수요일날 장중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환율 흐름하고 같이 좀 연동돼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나머지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도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이 주 후반이 중요합니다. 미결주택 매매,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가 나옵니다. 사실 수정치 나오기 전에 속보치가 1분기 얼마 나왔죠? 3% 정도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2.5%밖에 나오지 않았죠. 아마 수정치도 이 전에 나왔던 속보치 2.5% 정도 전후로 해서 크게 다른 지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어떤 기대감 별로 없고요. 31일 날 시카고 PMI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나오는데 일본의 소비자 물가도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간 30일 날 있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연준은 지금 물가 상승률도 맞춰야 되지만 무엇보다 주목하고 있는 것이 고용 지표인데 매주 실업자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 목요일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 날 그 결과를 아침부터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잘 나오면 출구 전략 얘기는 한층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얘기는 곧
달러 환율도 강세가 되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즉 약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로 돈이 들어갔던 돈이 다시금 빨려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로서는 별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일본 증시가 약간 주춤주춤하면서 어떤 글로벌 자산의 재분배, 일본으로 너무 쏠렸던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한데 미국 쪽 출구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 글로벌이 나왔던 돈 자체가 다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이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일본의 소비자 물가도 중요한 것이요. 엔저로 인해서 얼마 전 미국의 일본의 4월 수입 물가 지수가 4년 8개월에 최고치였었는데 소비자 물가, 뭐 기름값 같은 거 오르면 물가도 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많이 뛸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자고. 일본은 너무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물가를 어떻게든 자 돈 좀 써보세요. 물가 좀 올리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물가가 예상만큼 많이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달에는 역시 정부의 전망을 밑돌면서 일본의 소비가 쉽게 살아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었죠. 자 시장 팁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뉴스인 마켓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불공정은 통하지 않고 경제 정의에 반하는 활동은 뿌리 뽑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기업 때리기식이 아니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탈세 등 불법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계열사의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과도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1천만 대를 넘어서며 5분기 연속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1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판매량 집계 결과 삼성전자가 1,250만 대 스마트폰을 판매해 시장 점유율 18.5%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분기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1,000만 대 이상 판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은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견저 2.2%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 피처폰 때부터 쌓아온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중국 현지 연구 개발 역량, 고급형에서 최고급까지 다양한 제품 진영과 중국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크게 위축됐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 시장이 올 들어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 발행 금액은 2,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250억 원보다 772% 급증한 것입니다. 발행 건수도 2건에서 9건으로 350% 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강해지면서 빌려준 돈 대신 주식을 받는 전환사채가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 금액도 5,1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4,650억 원에 비해 11.5% 증가했습니다. 다만 발행 건수는 27건에서 24건으로 3건 줄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카지노에서 일본 관광객을 제치고 최대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대상 카지노 16곳 가운데
지난해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7%를 기록해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인 입장객은 최근 3년간 폭풍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30.1%, 2011년 33.4%로 1위 일본과 격차를 점점 좁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북핵 사태와 엔저 기조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카지노 입장객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식품업체 대상이 음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대상은 홍초 밸런스 워터 2종과 홍초 앤 스파클링 2종인 총 4종의 홍초 관련 음료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음료 제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 청정원 관계자는 기능성 음료 시장은 지난해 1조 8천억 원 규모로 전체 음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높은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홍초를 근간으로 한 만큼 선전을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빼빼로가 올해로 출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롯데제과에 따르면 빼빼로의 30년간 누적 판매액은 9,400억 원, 불량으로는 36억 3천만 갑에 달합니다. 이는 국민 한 명이 평균 73갑을 소비한 셈입니다. 그동안 팔린 과자를 낱개로 모두 줄지으면 1,000만 킬로미터, 지구를 250바퀴 돌 수 있고 달까지 13번 왕복하는 길입니다. 1983년 출시 첫 해 40억 원이었던 빼빼로 매출은 지난해 85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동남아, 미주, 유럽 등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주방생활용품 기업 삼광글라스의 유아용품 브랜드 얌얌이 환경 호르몬 걱정 없는 얌얌 분유병을 출시했습니다. 얌얌 분유병은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1회 분량의 분유를 담을 수 있는 85ml의 아담한 크기로 4개씩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연 유리 소재로 환경 호르몬 걱정 없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기업 공식 유튜브 채널의 총 누적 조회수가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1월 문을 연 SK텔레콤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까지 852편의 브랜드 홍보, 광고, 프로모션 관련 영상을 제공하며 고객들과 소통해왔습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유튜브 채널은 26일째로 누적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했으며 누적 재생시간 624만 분, 고정 구독자 1,654명을 기록 중입니다. 5월 27일 뉴스인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